사도신경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중심입니다. 이렇게 느끼고 이것을 우리 기초가 되지만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그 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니 시작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또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서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지금 현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건 뭐냐면은 이 통치하신 하나님 우편의 권세와 능력의 통치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 이렇게 지금 주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마지막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주로 앞으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성자에 관한 신앙 고백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게 간단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 예수 믿는 사람 모이는 공교회 공회라고 했지만 그건 공교회입니다. 공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 다음에 세 가지의 성도에 관한 축복이 나오는데 그거는 최사함 받는 것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또 마지막에 우리는 몸이 다시 삽니다. 아멘. 들어가서 우리가 죽으면 무덤에 묻히거나 마지막에 다시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한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교제하면서 축복을 누리는 영생의 축복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 앞에 나와 있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 신앙 고백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오래 계신 분들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줄로 압니다. 아멘. 이 삼위일체 교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수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정통교리로 채택된 이후로 그 325년서부터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시냐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냐 아니냐 논쟁을 하다가 325년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공의에서 결정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200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325년에서 그 이 정통교회로 우리가 고백해 내오고 있는 교리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도 똑같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서 생각으로서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교리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한 교리란 말이에요. 성경이 연구하고 또 읽고 이렇게 하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으로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적은 머리로서는 영원하시고 그리고 무한하시고 영원불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무한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헌법에 보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 삼일체의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하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은 삼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본질상 단일하신 신성에 삼위가 계시니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한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일하신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신성은 삼위로 그 안에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이 동등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게 우리 믿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그 뜻을 이렇게 말 언어를 생각하면은 삼위.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성부가 그 세 인격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위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부르짖는 이름이에요. 우리 사람도 인격을 가지지 않습니까? 지정을.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붙여지는 것이 위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삼위격, 삼위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일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일체, 일 본체, 그 가운데 본자만 하나 더는 일 본체. 다시 말하면 하나의 하나님의 그 본체를 소유하고 계신다. 하나의 본체로 삼위가 다 그 똑같은 것을 이렇게 소유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도 그 하나님의 그 전 본성을 아주 성부도 가지고 계시고 또 성자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전 본체를 가지고 계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의 전 본체를 다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가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신이다. 그 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신. 삼위가 계시지만 하나님은 하나신 한 분이시다. 그 삼위가 공동으로 그 본체를 다 소유하고 뭐 3분의 1씩 나눠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 본체를 성부도 가지고 계시고 성자도 계시고 가지고 계시고 성령도 계십니다. 아멘.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본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체예요. 아멘.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우리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성경에 이거 삼일체 교리가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그 1장에 보면은 그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시기 때문에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했습니다. 삼위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지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한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삼위가 각각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첫째로 성부 하나님, 성부. 성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성부를 밝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성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함께 거하셨다고 또 십자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태초입니다. 천지 만물 그것도 태초지만은 어느 시점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것은 영원한 태초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그런 말로만 세상이 또 창조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되고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또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똑같은 그런 능력과 또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본성과 능력과 영광도 모두 동등하시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증인 것이 큰 잘못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좀 못한 존재로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교단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이 대표적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동등해요.
아멘. 구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있고 차단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체에 대한 증거는 어떻게 있는가?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 내주하셔서 하나로 연합되어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성자는 성부 안에 계시고 성부는 또 성자 안에 계시고 또 성령도 하셔서 삼위일체가 서로 이렇게 내주하셔서 하나로 연합되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먼저는 바로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려하느냐 하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는 나는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의미에서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께서는 서로 내주하셔서 연합하여 하나로 계시며 그렇지만은 이 서로 이렇게 분리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지만은 그러나 또 구별은 되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 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여호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여호와 하나이신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우상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위는 서로 내주하여서 연합하여 하나로 계시지만은 동시에 그 삼위는 그냥 혼합되어서 이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구별되어 계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구별된 인격으로 또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1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해요. 또 성부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시는 자 삼위께서 동시에 나타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어 계시는 거예요. 또 이 성경에 보면은 서로 대화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가 서로 대화하시는 장면들. 또 성자 성령님께서는 성부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합되어서 하나로 계시지만은 구별된 존재로 또한 계신다. 하나로 통해서 그냥 하나로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1인 3역으로 보통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물이 있는데 얼면은 고체로 된다가 또 녹으면
또 물이 되다. 물이 더우면은 수증기도 돼.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하나가 또 얼음으로도 변하고 수증기로도 변하고. 이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도 되었다가 또 성자도 되었다가 성령으로 되었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구별된 존재가 계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구약시대에는 성부만 계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삼위가 항상 계셨습니다. 아, 네. 성령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성자도 계셨고. 그리고 성자시대에도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도 계셨고 성령님도 그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또 지금은 성령. 지금은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이 이렇게 전설이 앞에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부도 계시고 성자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은 태초의 영원 전부터 삼위로 계셨고 구약 시대에도 계셨고 또 예수님 시대에도 계셨고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삼위 하나님으로 항상 계신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어떤 분들은 한 사람이 교회 와서는 목사님을 거의 하다 집에 돌아가서는 남편도 되고 또 뭐 이렇게 아빠도 된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몇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것이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별대에서 계신다.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삼위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에는 분담해서 역할이 다릅니다. 그 일을 하실 때에는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십니다. 삼위는 본질상 본질은 같으시지만은 일을 하실 때에는 다른 역할을 감당하신다. 사실 일을 하실 때에는 그 본질이 같으시기 때문에 그 뜻과 또 목적이 다 같으십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조절을 나누세요. 그러나 일을 하실 때에는 그 역할을 이렇게 다르게 역할을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주로 창시자로서 창시자로서 그 대표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특별히 구원을 하실 때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자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의 계획을 실행하는 분으로 그리고 성령님은 그 성자가 실행하신 것을 우리 적용,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역할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성부께서는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부는 계획을 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때가 다음에 이 여자의 몸에서 나시게 하겠다. 이 성부께서 그리스도 성자를 보내주셔요.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또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실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셨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효력이 임해서 다 깨끗이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장면을 보면 예수께서 흰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성부의 계획대로 다 이루셨다. 다시 말하면 속죄 사역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대속 사역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자께서 실행하신 구원을 적용하고 우리 사람에게 직접 그 구원을 받도록 적용시키고 완성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하는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회개시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를 다 함께 분담을 해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셔야만 대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속의 피를 흘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 피를 흘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속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입도록 이렇게 네, 보내시고 성자께서는 그 성부의 뜻대로 실행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아멘. 마지막까지 구원을 받도록 또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제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아멘. 그 하나님께 성부,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한쪽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멘. 하나님을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서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삶을 그 모습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영광을 돌리는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가져야 된다. 아멘. 이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하고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정녀 마리아 탄생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게 되는 겁니까? 처녀가 어떻게 어린아이를 낳을 수 있냐?
또 어떻게 죽었던 그 부활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승천할 수 있느냐? 이거는 그리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이성으로 우리가 믿을 이렇게 생각해서 이론을 합당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므로 그 하나님의 행하신 대로 우리는 믿고 그 사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멘. 삼일체 하나님에 관해서도 우리가 성경에 출처하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예배 드리고 성경은 삶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